자, 특별한 상황이지. 어떤 상황? 재난. 재난 같은 이런 상황이야. 그럴 때는 사람들은 어떻더라? 못하는 것도 하더라. 안 되는 것도 되더라. 이제 이런 내용을 썼어. 자, 어떤 상황이냐니까 어떤 새로운 상황. 위협을 준 상황이야. 이런 상황은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냐면 결단을 내려야 되겠지. 결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결정을 내리려면 뭐가 필요하다? 정보가 필요하다. 자, 되게 위협적인 상황일 땐 결단을 해야 되는데 정보가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문장은 알고 보니까 무슨 구문이야? 소대 구문이야. 자, 나름대로 멋지게 표현했지? 멋지지 않냐? 글 좀 쓰는 사람인 거지, 그지? 원래는 어떻게 써야 돼? 정상적인 거는? 주어. Communication is so important during a disaster that 이렇게 가야 되지. 근데 이제 이거를 강조해 주는 거야. 너무 중요해서 이런 의사소통은 이랬지. 재난 동안의 의사소통. 그래서 일반적인 사회적인 장벽, 뭐 금지되는 거, 방해되는 거 이런 것들은 없어지고 사라지고 낮춰지는 거야. 그러니까 비상 상황 속에서는 뭐 안 되고 뭐 이렇게 막 이런 뭘 따라 절차를 따르고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든다는 거지. 그런 상황이 이제 위협적이고 힘든 상황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얘기를 한다는 거지. 어떤 방식으로 얘기를 한다? 우리 이렇게 썼지? 자, 이걸로 해석을 하시오 이랬어. 무슨 말인지 쓰시오 이랬어. 뭐라고 하면 될까? 이게 이제 가정이야. 이게 이거를 보통 평범하게 일반적으로 이런 뜻이지만 이게 가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보통이라면 이게 독립적으로 if가 쓰는 거야. 보통이라면. 그럼 이걸 쓴다면 이렇게 생각해. If it 가정이니까 were를 쓴다. Were normal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보통이라면 생각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가정 우리는 이 사람한테도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장벽이 낮춰진 거지.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막 이렇게 말할 수 없는데. 이 심지어 이건 뭐야? Disruption이 뭐지? 혼란 혼동이지. Eruption은 뭐지? 분출 폭발이지. Corruption은 뭐지? 붕괴? Destruction이 붕괴고 Collapse가 붕괴지. 비슷한데 이 Collapse 이게 이제 붕괴고 Corruption은 이게 부패 이런 뜻이야. 부패한 권력 할 때. 그래서 Eruption, Corruption, Destruction 세 개는 세트로 알아두라고. 3종 세트. 그래서 무슨 상황이야? 우리 삶이 뭐? 혼란스럽게 되는 상황인데 심지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왜 갑자기 심지어는 왜 들어가지? 적은 혼란 속에서도 이런다. 그렇지. 앞에까지는 뭐였어? 큰 혼란이었잖아. 그래서 심지어 낮은 수준의 혼란이 있어도 예를 들면 뭐 화재 훈련, 민방위 훈련은 civil drill 이렇게 말해. 또는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기차가 늦게 오는 거야. 뭐 저기 지진이 일어났다든지 뭐 철로가 고장났다든지 해서 이런 정도의 혼란도 우리한테 허락을 해준다 이거지. 뭐하게? 보통의 에티켓을 깰 수 있는 보통의 그 에티켓 예절 어떤 이런 거를 무너뜨리게 될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또 이 투지 낯선 사람에게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지. 그렇지? 뭐 훈련하는데 막 옆에 사람이 모르고 그냥 지나가고 있어. 그럼 말해줄 수 있잖아. 그런 거. 자, 그리고 이제 더 비교급이 나오지. 더 비교급 주어동사. 더 비교급 주어동사인데 뭐가 빠진 게 있나 봐봐. 뭐가 빠졌지?
뭐가 빠졌어? 동사어. 그렇지. 뭐가 빠졌겠어? 당연히 뺄 수 있는 건 딱 하나지. 뭐? is. 이게 이제 빠진 거야, 여기. 자, 그래서 더 중요할수록 특정 대중에 대한 어떤 이벤트, 사건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대중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이 있어. 그게 더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뭐가? 그 뉴스, 그 소식에 대한 요건은 더 상세하고 긴박하게 들어간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대중에게 터졌어. 그게 아주 중요한 일이야. 더 중요한 일이야. 그러면 그럴수록 그 소식에 대한 어떤 요건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된다? 더 상세해지고 긴급해진다. 그렇게 되지? 뭐 코로나 이런 것들처럼 막 죽고 사는 거다. 그럼 더 긴급하고 더 상세해지자. 사실인데 이게 권위 있느냐. 그래서 권위 있는 사실에 대한 출처도 없이도, 원래는 팩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팩트 출처 없이도 이게 주어지? 자, 이게 무슨 말일까를 물었어. 그럼 뭐라고 할까? 루머는 riot, 시위, 폭동으로 달려간다 이 말이니까? 루머가 엄청나게 커져간다. 막 시위도 이렇게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사실 팩트 없이도. 그게 뭐든 뭐든? whether or 썼지? 그게 뭐? 신문이든 신뢰받는 방송국이든 간에 뭐든지 간에 팩트 없이도 루머는 퍼져나갈 수 있다. 루머가 이렇게 시작하는 건 이유가 뭐다? 사람들이 이렇게 믿어. 그들의 그룹이 위험에 처할 거다. 그래서 루머가 비록 증명되진 않았지만 느낄 거다지. 이렇게 믿고 동사 그리고 느끼기 때문이다 이 말이지. 그들이 그래서 그것을 뭔가 pass on, 넘겨준다, 전달한다. 사람들한테 그 소식을 알려야 된다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루머들이 이렇게 막 출발된다는 거지. 자, 예를 들어, 자, 이것도 가정이야. 여기도 if 주어 과거 동사 주어 would 원형 이렇게 쓴 거 보니까. 그래서 과거로 해석하면 안 되고 뭐 한다면 뭐 할 텐데 이렇게 되는 거지. 만약에 작업자가 들었다면, 듣는다면이야. 뭐라고? 사장룸의 비즈니스가 잘 안 되고 있고 사람들은 redundant? 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게 이제 중복된, 원래 이런 뜻으로 가장 많이 쓰는 과잉의 중복된 이런데 여기서는 이제 해고로 보는 거야. 과잉되고 중복되니까. 그래서 곧 중복될 거다, 즉 해고될 거다라고 듣는다면 그들은 뭐 할 거다? 그 정보를 넘기는 거지? 동료들한테 넘긴다. 자, 상황이 급박할수록 사실도 안 묻고 출처도 안 묻고 그런 소식 루머를 빨리 돌리게 된다. 뭐 이런 것이. 그래서 답은 5번이 괜찮지. 자, 그 정도 보자. 잠깐만.